육군 제23경비여단이 해안초소와 레이더기지 장병들을 대상으로 랩 UCC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군 생활에 대한 다짐과 전우애를 주제로 열창했는데 장병들이 랩으로 전하는 해양경계작전 다짐, 쇼미더 철벽을 소개해드립니다. 아침에 익숙한 총기 염소리 휴지선을 걸으며 들리는 파도 소리 어느새 동해 일출은 당연하게 돼 그래도 매너리즘에 빠질 순 없네 세련된 멜로디와 수준급 랩 실력을 뽐내는 이 뮤직비디오는 23경비여단 고포해안초소 근무자인 안재영 병장과 동료 장병들이 직접 작사 작곡하고 제작한 작품입니다. 부대는 24시간 해안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활력을 충전하고 부대 화합과 단결, 전우의 함양을 위해 랩 UCC 경연대회 쇼미더 철벽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진행된 이번 대회는 해안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대의 특성을 살려 해안 초소와 레이더 기지별로 우리 소초 이야기와 부대 자랑, 전우회 등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장병들은 작사, 작곡은 물론 기획부터 출연, 편집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해 뮤직비디오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대회에는 총 16편의 작품이 출품됐는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했습니다. 장병들은 일상의 소중함과 전우회에 대한 내용으로 영화 같은 영상을 제작해 각자의 개성과 단결력을 뽐냈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장병은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제작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대원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을 느꼈고 전우애와 결속력을 다지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9월 1일 창설된 23경비여단은 앞으로도 빈틈없는 해안경계 작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장병들의 매너리즘 타파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경연대회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이금주입니다.